코로나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코로나는 나라 밖에 미국하고 유럽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봄에 처음 코로나가 휩쓸 때보다 환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이 정도인데 본격적으로 추워지면 정말 큰일이라고 보고 세계보건기구가 지금이 중대 고비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한밤중 거리에 요란한 경적이 울려 퍼집니다. 영업 제한에 항의하는 스페인 나이트클럽 운영자들의 자동차 시위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선 코로나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대 진압을 위해 최루탄까지 등장했습니다. 금요일 하루에만 프랑스는 4만 명 이상, 이탈리아는 2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폴란드와 독일, 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서 하루 1만 명 이상 새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숫자와 확산세 모두 1차 유행대를 뛰어넘었습니다. We are at a critical juncture in this pandemic, particularly in the northern hemisphere. Too many countries are seeing an exponential increase in cases.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가 식당과 술집의 영업 중단과 모임 제한, 야간 통행 금지까지 도입했지만 역부족입니다. On voit bien qu'on se projette au mieux jusqu'à l'été prochain. La question, c'est comment justement vivre avec le virus dans cette période.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은 어제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8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피로감과 경제난에 따른 저항도 늘어 각 정부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